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입양한소랑 뭔가 굉장히 비슷한 게임 속에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입양하고 막 그렇게 노는 게임이래요 여러분들. 게임 이름은 최근에 오픈한 페런트 후드라는 게임입니다. 이리로 네. 쭉 와봐. 이거 그러니까 입양한소처럼 병원도 있고 저기 여기 입양하는 것도 있고 그쵸? 근데 이 게임은 입양한소랑 엄청 다른 게 있는데요. 바로 아바타 꾸미기야. 아바타 꾸미기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흩어져서 누가 더 이쁜지 내기하자. 평소에 저 안 같아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저기 아바타 누른 다음에 이제 꾸미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으로 꾸며주세요. 어른으로. 와 옷이 엄청 잘 돼 있어. 오 깜짝 놀랐어 나 옷 보고. 와 여러분들 이 옷 꾸미는 게 진짜 너무 간편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헤어스타일부터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머리가 엄청 많다. 5대5 가르마도 있고요. 어? 앞머리 가린 거 뭐야. 너무 귀여운데요? 깔끔하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와 옷이 되게 간편하다. 다 코디가 돼 있네. 이거 코디 잘 못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 진짜 대박인 게 얼굴인 거 같아. 와 얼굴이 너무 예쁜데? 진짜? 진짜. 와 얼굴 진짜 너무 이쁘다. 뭔가 입양한소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둘 다 잘 만든 게임이긴 한데 얼굴이 너무 다양해서 좋다. 자 이제 다 꾸몄으니까 한번 우리 새로운 얼굴들을 볼까나? 저는 진짜 저를 못 알아보게끔 꾸몄어요. 완전 진짜 구독자님들 완전 막 가슴 철렁하실걸요? 오케이. 어? 혹시 안녕? 어? 나 어때? 너 완전 이뻐졌다. 어? 우후 한 바퀴 돌려보니 이쁜데? 이거 키도 늘릴 수 있거든. 키도 한번 늘리고 와야지. 잠깐만. 오! 늘씬해졌어. 완전 모델. 오. 자 이제 리아를 기다려볼까? 뭔가 새로워진 모습에 낯선데요? 저는 진짜 잘생기고 꾸몄어요. 제가 걸어가는데 못 알아보실걸요? 야! 어디 있는데? 오! 야! 야! 외국인이 왔어! 무슨 이 바지 뭐야! 왜요? 잘생겼는데. 입양한소는 아이를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이 게임은 진짜 아기를 저희가 키울 수 있어요. 그니까 아기가 한 명씩 주는 거지. 일단 입양하는 곳으로 들어가 볼까? 입양하고 들어오면은 오 좀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요. 여기서 자 아기를 입양하는 거예요. 누르시고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자 오케이 저도 아이 입양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 안녕 안아줄까? 한번 안아볼까? 안아볼까? 어 귀엽다. 너 완전 귀엽구나. 와 완전 이쁘다. 아요야 자 이름은 좋아요야. 우리 이제 딸하고 아들이 생겼잖아요. 각자 네.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축하하고요. 자 이제 딸도 또 꾸며줄 수 있어요. 딸도 꾸미러 가죠. 이거를 아바타 누르고 딸을 한번 이쁘게 꾸며주도록 합시다. 와 너무 이쁘다. 너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누구 닮아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야 딸? 혹시 우리 딸한테 귀여운 걸 껴줘야겠지?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운데요. 옷은 오 너무 귀엽다. 됐다. 와 너 내 딸 맞니? 왜 이렇게 귀여워? 너 귀엽다 너 엄청? 딸? 내 아들 왜 이렇게 귀여워?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너랑 진짜 똑같다. 너 아들이 완전 아들이네. 판박이네. 자 우리 학부모들끼리 모인 거야. 가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저희 뭐 간단하게 차 한잔하면서 애들 자랑이나 하죠. 네 왜 우리 아요는 귀엽다 안 해줘요? 아 아요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아 아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카락 엄청 기네? 우리 딸이 더 이쁜 거 같은데 미안하지만 우리 딸은 저번에 수학 100점 맞았어요. 예? 어떻게 수학 100점을 맞아요? 말이 돼요? 우리 딸 진짜 귀엽네. 저기 카페 가서 우리 수다나 떨죠. 아버님. 응? 아니 외국인처럼 생겨가지고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네.
헬로. 자, 우리 저기 가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죠. 아이고, 네. 아이고. 아요, 미호 엄마. 어, 네. 자랑 좀 해봐요. 애 자랑 좀. 어, 잠깐만. 아요가 뭐라고 하는데? 어, 뭐라고? 어떡해요? 우리 아요가 그러는데. 네. 자기는 나중에 커서. 네. 피바라기한테 시집 갈 거래요. 아, 그래요? 피바라기, 넌 어떻니? 피바라기한테 시집 간다고? 그렇게 끔찍한 말을. 야, 우리 딸내미가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야,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하고 싶니? 응? 뭐라고? 아빠! 아, 역시! 아빠 같은 남자 만나야지, 아니야, 아요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요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 우리 딴 데도 가보자. 아, 카페가 좋네. 햄버거 집이다. 와. 오, 잘 돼 있는데요? 오, 이렇게 햄버거 집도 잘 돼 있고. 근데 뭐 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응. 아이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저희 집에 놀러 오시죠. 저희 집은 뭐 별관 아니고 저 호텔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돈이 하도 흘러 넘쳐가지고. 그치, 우리 딸? 응? 응, 맞아요, 아빠. 귀엽네, 귀여워. 아이고, 근데 우리 피바라기 친구는 얼굴이 참 환하네요. 항상 웃고 있는 게 참 보기 좋네. 사랑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어떻게 주시는데요? 매일 밤 뽀뽀로 아침을 깨워줍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표정이 안 좋구나. 네? 자꾸 다른 애한테 험담을 하세요? 저 영광 안 되겠네. 응?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아이고, 엘리베이터 오네. 저는 호텔에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저희 딸이랑.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이고, 와, 우리 집 좋네. 우리 집 왜 이렇게 좋아? 어, 젖병도 있네? 젖병도 한번 줘볼까나. 여러분들도 이따 만나요. 오, 귀여워, 귀여워. 어, 놀러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아유, 집이 좋네. 응? 어떻게 들어왔어? 아유, 크리스마스 트리 봐. 아유야, 이거 좀 만져봐. 아유, 저기요. 좋네. 네. 기다려보세요. 저희 집에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훔쳐가자. 아유야, 여기, 여기. 아이, 그거 훔쳐가시면 어떡해요? 아주머니! 아,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안 훔쳐갔는데. 아, 애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오한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이오는 손에 쥐는 거는 뭐든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따 그러면 나중에 아들 나오면은 아들 이름 뭘로 지을 거예요? 싫어요요. 싫어요요? 구독으로 네. 해요, 구독으로. 구독이. 어? 지금 유튜버라고 남의 이름을 구독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안 돼, 아이오야, 터져라. 어. 아, 나오세요, 어, 저희 집에서. 딴 데도 가봐요, 저희. 네. 아니, 그분은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김... 어디 갔는지. 어, 지금 목욕 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계신데? 여기가 집이세요? 네. 아, 여기가 무슨 집이야. 샤워를 하고 계셔. 자, 아무리, 아무래도 애도 키우고 이러려면은, 응? 차 한 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차 한 대 사러 갑시다. 애 키우고 어, 학교 보내고 어, 그러려면은 차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기 있네, 저기 있어. 됐다. 어이구, 이거 차가 많네. 스포츠카도 있고 람보르기니. 우리 딸 이거 가지고 싶다고? 아, 이건 안 돼, 비싸. 어, 이것도 안 돼. 이거는 뭐 몇 억 한단다. 자, 어떤 차가 좋을지 한번 골라볼까? 어, 이것 봐봐. 너무 귀엽다. 오. 와, 람보르기니도 있고요. 오, 스포츠카. 그래, 우리 딸은 자전거로 하자. 여러분들 자전거 사세요, 자전거. 아니, 형편이 안 좋아서 자전거로도 다 학교 보내고 그럴 수 있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집안은 뭐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뭐 샀는데요? 저요? 자전거요. 자전거 동호회였어요, 사실. 뒤에 탄 거 엄청 귀엽다. 자, 우리 또 학부모끼리 만났는데. 어? 네. 같이 애들이랑 영화 좀 봐야지 않겠어요? 어, 좋죠, 좋죠. 영화관으로 오세요. 와, 너무 귀엽다. 얘 쫓아오는 거. 오, 너무 귀여워. 오, 여기 애들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관으로 오세요, 일관으로.
야, 이제 영화 시작하겠네. 영화 시작하겠어. 딸,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영화, 오늘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그래, 아이언맨이야, 아이언맨. 자, 볼까? 아저씨, 안 보여요. 네? 우리 딸이 안 보인대요. 좀 비켜주세요. 미안합니다. 아이, 이분, 어? 엉덩이가 다 가려! 화면을! 오케이, 뭐, 애플입인데. 아, 애플입. 아이, 무슨 애플입이야. 아이고. 아, 우리 딸 그냥. 아, 우리 딸 민폐네. 우리 딸 그냥 나가자. 아, 진짜 못 볼 것 같네. 우리 딸 괜찮니? 아, 끔찍하다고? 아이고, 진짜. 아유야, 드디어 모든 사람이 나갔어. 우리 이제 전제로 보는 거야. 어, 장난감 가게 가서 장난감 사줄까요? 우리 애들이요? 돈이 없는데. 아유야, 괜찮지? 구경만 오, 해. 장난감 좋은 거 많네. 볼까? 아, 유모차를 파는군요, 여기는. 뭐? 어, 그럼 로봇 사우나 질러서 유모차 한번 끌어볼까? 오, 샀다, 샀다. 어, 저게 뭐야? 오. 저 유모차 한번 끌어볼게요. 아이, 귀엽네! 아이고! 아, 아야, 너는 엄마 손이 더 좋지? 그래, 우리 딸. 이게 바로 금수저의 삶이란다. 어, 놀이터다! 와, 놀이터에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아봐요. 아, 저기요! 네? 저기, 네? 날쌘돌이 아버님! 네! 아니, 애를 태워야지. 애가 밀면 어떡해요, 그네를? 아니, 요즘 강하게 키우는 편이라. 아니, 이게 뭐하는 아저씨야? 같이 타야지, 같이. 응? 이렇게, 우리 애를 타야지. 어, 우리 애가 왜 쓰러졌어? 우리 애가 왜 쓰러졌어? 지금? 아동학대하는 거야? 아동학대라뇨? 우리 딸이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미끄럼틀 한번 타요. 우리 애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해요. 아니 미끄럼틀 누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와요? 어?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 그럼. 자, 우리 저쪽 마지막으로 가보지 끝낼까요? 저기 마트도 한번 가볼까요? 장도 봐야지. 우리 애한테 먹일 거. 맞아요. 그래. 저기 가서 우리가 얘가 먹을 거 있는지 보자고. 어떤 걸 먹여야 좋아할까? 아, 날쌘돌이는 뭘 좋아해요? 아버님? 날쌘돌이는 몸이 좀 빨라지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죠. 아, 근데 마트가 망했나 봐. 아무것도 없네. 아직 패치 중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일하고 있는 거야? 얼굴도 없어요, 이 사람들. 패치 중인가 봐. 자, 어쨌든 우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쵸? 우리 애랑? 네. 우리 애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뭐라고? 아빠 사랑한다고? 그래, 그래. 뽀뽀 한번 하자. 아유, 우리 딸 이뻐.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방하수요 좀 질리면은 이 게임도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 귀엽고 캐릭터도.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자, 여러분들. 저기에 뭐가 있네요. 저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이제 입양하수처럼 주택단지인가 봐요. 들어가 보죠. 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오. 그렇구나. 네, 주택을 사는 건가 봐요. 진짜 입양하수 같네요. 되게 이쁩니다. 근데 집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입양하수랑 되게 비슷한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럼 안녕.